언니랑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 간다고 했는데? 시골에 이사 간지 좀 지났어. 연락이 안 돼. 자주 연락하고 그랬는데 바쁜가 봐. 근데 좀 걱정이 되니까 이사 간 시골로 가보자. 언니네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라도 하자. 안 돼. 아, 가족이 또 오는구나. 그럼 안 돼. 저기 에레나? 여기 좀 선택하지 않니? 엄마랑 같이 와서 심지어. 에바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근데 아까 전에 어떻게 도망치냐? 다 막혀 있었잖아. 뭐 도망갈 수가 없던데? 어떻게 도망쳐? 언니, 뭐야? 당신은 마이나 씨의 여동생이군요. 아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 언니는 몇 명의 친구들과 여행 중이라고? 갑자기? 일주일 안에. 근데 왜 연락을 안 받아요? 결국에는 아, 여동생까지 여기 끌어들였네. 개자식들 저거. 아, 몇 번째 일을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얘는 왜 이해를 해? 여행 갔어요. 아, 그렇군요. 어이가 없네. 오엔? 오엔이 맞아? 야, 오엔이 맞아? 뭐야? 이대로 반복한다고? 어, 뭐야? 어? 언니? 언니예요? 생각보다 미소녀로 그려놨네? 언니를? 웬일이야? 혹시 제 언니 보셨어요? 에? 당신 언니 따윈 신경 쓰지 않... 지금 보일러가 작동... 그러면 목욕탕 자체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별로 없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뭔 소리야? 야, 오엔 받았어. 오엔 받았어. 얘 어디 갔어? 축복 내려준다며. 뽑아보자. 신문조각 게임? 아니, 없는데, 아무것도? 뭐를 하라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어? 열쇠가 왜 있어? 얘 어디 갔어? 얘, 그리고, 어? 얘왜 이러고 있어? 얘가 더 무섭네? 아,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무서운데? 일본이 왜 있어? 군고구마. 내가 모았던 게다 있어.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요코 일기? 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건가? 나 모두에게 폐를 끼친 걸까? 분명 마을을 정하지 못한 내가 나쁜 거야. 방해자인 나 같은 건 없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받아주었어. 마음씨 좋은 사람. 이런 나를 신경 써줘서 고마워. 좋아해줘서? 뭔 소리야? 역시 마을 제일의 신관. 아니 신관 같은 건 상관없을지도 몰라. 그가 대단할 뿐. 그가 욕먹는 건 싫으니까 이 관계는 절대로 비밀로 해두자. 나는 그와 있으면 행복해. 다른 건 아무... 아, 씨발. 소름. 목욕탕 20대 여성 행방불명. 혼자서 목욕탕에 간 무직 이누쿤보 요코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근처에 사는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했다. 10일 아침부터 경찰이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뭔가 뒷면에 써있어. 제안에 있어? 어? 뭐야 이게? 뭔가 찾았어. 어? 보일러지 열쇠? 이건가? 맞네! 뭐야? 그림자 복도 같아.
죽음의 소환? 새 여자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볼트커터? 어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풀어줘야 돼? 꼭 풀어줘야 될까? 뭐야 신간의 메모. 그 여자를 반하게 해라. 그 여자를 임신시켜라.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인다. 아들이 태어났다. 낳기 전에 분명 죽였을 텐데 아들을 죽인다. 보류. 오브메를 목욕탕에 가둔다. 그 녀석의 속에 오브메가 선택한 여자를 제물로 삼는다. 세명 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간가 보다. 아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그 일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 얼굴이 괜찮았으니까 살려놨어야 했는데 걔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저주받고 있다고? 그렇게 된건 당신 때문이잖아. 여느 때처럼 목욕탕에 여자를 공용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 말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기 꽤 힘들다고. 아 죽고 싶지 않아. 뭔가 좋은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뭐야 찾고 있었다고 나는. 기다려. 응? 일이 끝났다고 갑자기? 뭐야? 어? 어? 뭐야 5분 저거 뭐야? 어? 어? 시간이 왜 가? 어 이거 뭐야? 일단 다 먹어봐. 뭐야? 아, 안 움직여져. 뭔데 이게? 못 나가. 오잉?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그냥 운명을 맞이하자. 그냥 운명을 맞이하자. 씨발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 죽이러 오세요 빨리. 짜증나니까. 개빡치네. 갑자기 5분 이게 뭐야? 뭐야? 아파트로 도망치라고? 갑자기?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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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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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나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살 수 있어요? 오 왜 졌다 그러지? 아파트로 도망쳐. 졌다. 이게 엔딩인가? 원래 숨어있긴 한데 이러고 또 나와가지고 날 죽이겠지? 그지같은 게임? 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나를 너무 좋아해. 왕 나온다 이제. 하나 둘 셋. 그치. 뭐야 나 끌려가는 거야? 어디로? 목욕탕? 와 야 근데 직접 산지 직송으로 배달 서비스까지 하네? 귀신이? 원래 귀신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야 이 귀신 성실하네. 이 정도로 성실하면 죽어줄만 하다. 너무 성실하다 야. 뭐야 신관하고 쟤네들이 먼저 죽는데? 야 귀신 너무 뿌듯하겠다. 직접 일해가지고 재물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어? 직접 하나하나씩. 야 그러면 목욕이 얼마나 꿀맛일까? 겁나 힘들었으니까 아 오늘 목욕 개꿀맛이다 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목욕탕으로 집을 정했구나. 그걸 몰랐네. 불탄다. 눈이 뜨자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침대 옆에는 의사선생님과 경찰관. 전신 골절이에요 라고 말하는 의사선생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찰관. 어? 살았네? 나는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한다. 곧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관에게 사정을 모두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다. 뭐? 내가 만난 사람들 일어난 일은 도대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한다. 정신을 잃기 전 할머니가 이쪽으로 걸어온 것 같았다. 구급차 아 우리 계속 어 여기서 도망쳐야 돼. 여기서 도망쳐야 돼. 넌 여기 오면 안 돼. 이랬던 할머니 있잖아.
구급차를 불려준 사람은 그 할머니일까? 그 할머니가 없었으면 나도 함께 불길에 휩싸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할머니가 오기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둘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 신관과 주인씨, 나를 저 유령의 제물로 삼을 생각이었음에 틀림없어. 그때 그 둘을 불태운 건 지하에 있던 남자였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굴까? 어쩌면 그 후 그 사람은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어디로 가는지 짐작도 가지 않아. 유령은 요우크시였을까? 분명 그럴 거야. 불쌍하게도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 나는 어쩌다 이런 곳으로 가버린 것일까? 그런 곳 아무것도 없는데 갈 리가 없어.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왜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억이 나질 않아. 어째서 나는 소중한 것을 거기에 두고 와버린 것일까? 마이나는 누구지? 언니도 까먹었네. 완전히 재물이 된 사람들은 다 까먹은 건가? 야, 이건 좀 소름끼치는데? 아, 끝났다. 그지 같은 게임. 이 게임을 왜 좋아하시는 거죠? 아니, 원초적인 질문이 이 게임을 왜 좋아하지?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저번보다 덜 무서워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혹시라도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다시 진엔딩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굿엔딩이라고? 이게 굿이라고? 야, 다른 엔딩 안 봐도 되겠다, 개꿀.